추미애 캠프,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 김경수, 추미애 없을 것이라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땅에 세워질 일은 앞으로도, 미래도, 장래도, 향후에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회동, 주요 재판부 사찰 혐의와 각종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상 첫 불명예 징계 처분을 받은 분의 낮아진 자존감과 과도한 피해망상을 드러내는 허언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겉으로는 으스대며 국민의힘을 휩쓸고 다니지만 사실은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생긴다면 없어져야 할 것은 TV 토론, 도리도리, 쩍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추미애 캠프. 사람이 높은 세상, 추미애.